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. 아, 그렇죠. 제가 6살 때 가수로 데뷔했을 때 같이 한 무대에 섰고, 또 이제 그 뭐 이미자 선배님이나 현미 선배님, 뭐 패티김 선배님 이런 분들은 제가 다 뭐 아줌마, 엄마 이렇게 부르던 분은 대선배님이세요.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춘하야 부르는 유일하신 분이었는데, 이제 이런 선배님들이 든든하게 우리 가요계를 지켜주셨는데,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시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, 아, 이 자리를 누가 메꿔줘야 되겠는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너무 정말 남자로 태어나셨어요. 아주 정도로 활발하시고,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건강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, 정말 지금도 실감이 안 나지만, 한 100살 이상은 사실 걸로 후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좀 아쉽다. 앞으로도 한, 글쎄, 욕심 같아서 한 20년은 더 사셨어야 하는데, 그렇게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, 얼마 전엔 또 송민도 선생님도 돌아가시고, 또 송혜 선생님도 돌아가시고, 이렇게 연예계, 가요계의 어떤 그 평풍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자꾸 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, 아, 이제 나를 누가 춘하야 하고 불러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너무 아쉽고 억울하지만 좋은 곳에 가셔서 이 이승에서 노래 건강하게 불렀던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편히 계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빌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